이번 시간에는 파일 시스템 마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운트가 뭔가요? 마운트라는 거는 어떠한 다른 지금 현재 윈도우 그 리눅스와 관련된 시스템에 있는 장치들 말고 CD룸이라든지 아니면은 USB 메모리 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파일 시스템 뭐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같은 다른 파일 시스템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 리눅스 박스에 붙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CD룸 같은 CD룸이나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환경을 쓰시는 경우에 자동으로 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수동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GUI 환경에서는 자동으로 해주지만 이 쉘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시는 걸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DF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했네요. 이 명령은 뭐죠? 그 파일 현재 그 파일 시스템들의 사이즈라는 거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보는 거를 그런 명령인데요. 현재 이 컴퓨터에 이 리눅스에 그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저장 장치들의 리스트인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SR 그 DVSR0라고 해서 그 붙어 있는 게 이게 지금 CD룸입니다. 그래서 CD룸이 여기 지금 미디어 밑에 V박스 에디션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실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 SR0라고 하는 게 어떤 약속되어 있는 기호인가요? 보통 그 디바이스 명칭들이 대부분 뭐 스카시라고 스카시 같은 경우는 S로 시작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SR0은 좀뭐 리더블 0번째 장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의미가 많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CD룸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카시 장비고 리드온이고 그리고 0번 제 해당되는 장비다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슈퍼 유저만 할수 있습니다. 언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들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스크탑 장비는 괜찮으신데요. 서버 정보에서 언마운트 하실 때는 해당 파일 시스템이 진짜 사용이 아닌지 그런 걸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 언마운트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언마운트는 꽤나 파괴적인 명령이다. 왜냐면은 연결되는 건 띄워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그 현재 뭐 IO가 일어난 그 파일이 써지고 있다거나 이런 행위가 있다라면은 리눅스 커널에서 그거를 언마운트 되는 걸 막을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뭐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정성을 보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마운트가 뭔지는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마운트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그 버즈박스 장비에서 저희가 게스트 확장 이 시, 그러니까 게스트 확장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실제 이 가상머신 CD룸을 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시면은 지금 이게 사실은 마운트가 그 뒷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요거는 우리가 그 우분투 GUI 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뜨는 거고, 이게 아니라 이제 콘솔에서만 되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요건 그냥 끄면 된가요?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취소 누르고, 이제 방금 그거는 못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다시 붙는데요. 아까 우리가 언마운트에서 뺐는데 다시 붙은 거죠? 이렇게 다시 붙게 돼. 실제로 그 GUI 환경에서는 자동으로 저희 처리해주면서 마운트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을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언마운트를 시켜서 걔를 뺀 거죠? 뺐고요. 그럼 그래서 수동으로 마운트를 시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마운트 하시고 디바이스 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디바이스 명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디바이스 명을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이 되,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으면은 일반적으로 슬래시 그러니까 최상위 루트 밑에 DV라는 디렉토리 안에 보통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CD룸 같은 경우에는 CD룸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라고 입력을 하면은 지금 20이라는 아이디가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 마운트라는 명령 자체는 루트만 오직 루트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수도하고 마운트 DV CD룸하고 미디어를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마운트가 성공을 했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선 몇 가지 그 레이 님이 방금 저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판단의 근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여기 있는 이 슬래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예.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닐 테니까 예. 어떻게 저기에 저게 들어가는지를 아셨는지 이런 예.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관례적으로 예. 제일 최상위 루트로 그 디렉토리를 나가셔서 LS를 하시면은요 예. 관례적으로 아마 모든 그냥 디폴트로 설치를 하시면은 MMT라는 디렉토리와 예. 미디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어... 예, 이거는 뭐냐면은 MMT라는 것은 원래 마운트한 그런 파일 시스템들을 예. 여기에다 이 디렉토리 밑에 앞으로 위치하겠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럼 저 MMT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는 예. 뭐 마운트하는 것들을 어디든지 배치할 수 있지만 예. 이 관리사항을 편의를 위해서 예. 우리 관용적으로 MMT라고 하는 예. 저 디렉토리에다가 예. 마운트된 파일을 갖다 놓는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이해하면 예. 되겠네요. 예. 예. 근데 미디어라는 것도 요즘은 이제 워낙에 매체들이 많아져서 예. 뭐 USB 스틱이라든가 뭐 CD룸 이런 거 매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MMT가 아니더라도 미디어라는 디렉토리에 놓으셔도 되고요. 그럼 둘 다 관용적인 의미인가요? 예. 어떤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술적인 의미는 없고요. 아, 그냥 저기다가 넣어서 예. 마운트된 것들은 여기 있으니까 예. 관리하기가 편해진다라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아, 그럼 아까 그 명령에서 예. 자, 제가 그 명령에서 예. 마운트 뒤에 있는 두 번째 있는 파라미터는 예. 어디에다가 마운트 시킬 거냐고 예. 첫 번째는 어느 디바이스를 예.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고 시작이고 뒤에 게 대상인 거죠. 뒤에 게 대상이고 이게 예. 소스고 여기 예. 목적지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CD롬을 미디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다가 마운트를 시키겠다라는 예.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운트를 기본적으로 쓰시는 방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 그럼 다른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마운트 명령이 실행이 될 때 파일 시스템들을 자기가 알아서 인지를 하는데요. 예. 파일 시스템 자기가 모를 경우에는 마운트 하시고 마이너스 T를 하시면은 파일 시스템 타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VFAT 아니면은 뭐 삼바 같은 경우는 SMB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은 명시적으로 아예 해당 마운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저 마운트라는 명령에서 아까 했던 거는 그냥 자동으로 된 거고 예. 자동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옵션을 줘서 예. 그 파일 시스템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파일 시스템 그 마운트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 목록은 main이라는 main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예. 여기 나와 있다시피 마이너스 T하고 예. VFS 타입이라는 게 파일 시스템 타입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타입의 그 목록은 좀 내려가시면은 되게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내려가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타입스 이렇게 예. 명령을 이용하시면 여기 지금 쓸 수 있는 것들이 예. 뭐 ADFS, AFFS, 뭐 AutoFS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추가되는 것들 만약에 커스텀하게 그 사용자들이 추가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운트라는 파일 시스템에서는 마운트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뭐 ADFS, 뭐 AFFS, AutoFS 이런 것들만 마운트를 하실 수가 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저 타입이라고 하는 예. 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예. 자, 그 명령을 지금 내리실 거죠? 아, 지금은 안 내리고 예. 잘 됐으니까. 예. CD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SO 966 뭐 예, 예, 이런 예. 식으로 되는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동으로 인식을 예, 하기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예. 그러면 지금 레이님이 했던 예. 아까 하려고 했었던 마운트 마이너스 T인가요? 예. 그리고 뒤에다가 파일 시스템을 적는 예. 그거는 예. 이 컴퓨터에 삽입된 디스크나 예. 이 저장 장치에 들어있는 예. 이 파일들이 예. 파일 시스템 자체가 이 리눅스가 자동으로 원래는 예. 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가져와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예, 얘는 어떤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예.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 사실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예. 예, 그게 어떤 파일 시스템을 알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언마운트 하시는 거는 예. 이렇게 하시면은 그 언마운트가 됩니다. 그러면 마운트가 된 디렉토리를 예. 대상으로 지정하면 예. 인자로 지정하게 되면 예. 언마운트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거 딱 보니까 이 리눅스에서의 마운트, 예. 뭐 윈도우에서의 그 장치를 연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 같은데 예. 리눅스는 보니까 장치를 연결하면 예. 윈도우는 보통 드라이브에 잡히는데 예. 얘는 디렉토리에 예. 잡히는 그런 방식이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예. 예. 근데 그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윈도우즈 2000 서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윈도우즈 7이나 뭐 윈도우즈 비스타 클라이언트 버전을 쓰시면은 예. 아마 그 파티션 나눠서 쓰시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포맷할 때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디렉토리로 할 거냐 아니면은 디스크 드라이브 네임으로 할 거냐 이렇게 설정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두 번째 있는 항목이 아마 디스크 그 디렉토리에 연결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마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